고려대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 요강 분석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전형 방법을 잘 알고서 원서 접수를 해야 되겠습니다. 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하고 바로 oia.korea.ac.kr 고려대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국제협력처에서 인터넷으로 접속하고 회원 가입을 한 후에 원서 접수 중인 외국인 특별 전형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입학 원서 기재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원서 작성하고 사진 어태치 첨부해 주고요. 모집 요강 및 원서 접수 유의 사항을 반드시 읽고 그리고 전형료 결제를 한 후에 접수 확인 및 각종 양식 작성. 서류가 아주 복잡합니다. 그래서 이 접수 확인 후 각종 양식 작성 후에 출력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완료를 하게 됩니다. 여기까지가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이에요. 인터넷 원서 접수,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이 있는가 하면 제출할 서류, 다큐먼트에 대해서 서티피킷 인증 서류를 별도로 오프라인이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됩니다. 이 부분 것은 다음번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.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입니다. 지원 취소할 수 없고요. 그리고 모든 사항을 명확하게 입력을 해야 된다. 특히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, 전형기간 중 지원자 또는 보호자에게 핫라인, 가장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입력해야 됩니다. 연락처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 있습니다. 특히 서류를 접수하면서 확인해야 될 것을 전화로 확인할 수가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특히 자신의 연락처 또는 부모의 연락처 그리고 연락이 되어질 수 있는 한국의 다른 지인이 있어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 것을 연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싸이미 컨설팅에서는 저희 컨설팅 사무소의 연락처도 같이 고려대 원서 접수할 때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. 학생이 전화를 못 받으면 컨설팅 사무소에서 전화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. 수험번호는 정상적으로 접수된 경우에만 부여된다. 이 부분 것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.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하는 것으로만 다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. 고려대 외국인 특별전형 관련해가지고서 온라인 접수 자체가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있습니다. 특히 한국어가 익숙지 않은 학생들, 이런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영어로 물론 인터넷 원서 접수, 온라인 접수를 제공해 줄 거지만은 역시 클릭하면서 부담을 느끼는 지원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있습니다. 이 경우에 안전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것은 컨설팅 사무소로 연락을 주면은 필요한 부분 것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사실은 온라인 원서 접수보다 더 중요한 오프라인 서류 접수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접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으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싸이미 리터닝 인포에서 전달했습니다. 샘홍 원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